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시 관련 기소 대상자에는 송 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부시장과 정무특보, 현직 울산시 공무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이 청탁을 받아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현직 공무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무특보는 지난 2018년 7월 공개 채용 시 채용 담당자로부터 면접 질문을 미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4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철호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울산시청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 대상에 현직 시장은 제외될 거란 예측이 빗나가자 울산시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법정 공방은 울산시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